인성을 소화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재극인하는 거랑 식상을 보는 게 있어요. 인성은 재나 식상을 보면 돼요. 이렇게 보면 뭐가 되냐면 이것을 소화합니다. 화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든다는 소리예요. 그럼 재도 없고 식상도 없으면 뭐예요? 내 것이 안 돼요. 그 공부가. 식상이 있잖아요.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. 저는 재성을 봤죠. 재성과 식상을 다 봤죠.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죠. 여러분들 사주에서 인성하고 이런 관계를 보셔야 돼요.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. 기록된 것. 이거를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조리법이라고 볼까요? 조리법들이 많잖아요. 요리를 할 때. 조리법대로 하는 것은 그냥 인성이에요. 내 것이 아니죠. 어디 가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? 남의 거지. 남이 해놓은 거 따라가는 건데. 자, 식상을 봤다. 조리법대로 했는데 맛이 마음에 안 들죠. 그래서 뭐를 해요? 거기에 뭐를 더 추가하고 뭐를 더 빼고 해서 그거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자기 것대로 만들고 그렇게 소화를 해냅니다. 그럼 이제 이거는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표절 아닌 게 어딨어요, 세상에. 다 표절이지.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. 저도 표절했잖아요. 허풍정쌤 표절했잖아요. 내 이론이 아니잖아요, 그거는. 물론 제 이론이 될 거예요, 식상 운에는. 제가 제 식대로 이렇게 선생님 이론은 이게 안 맞습니다, 뭐 이럴 수 있어요, 식상 운에. 그게 그렇게 내 것으로 소화가 된 거예요. 내 것으로 소화가 된 거예요. 재극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? 현실감을 부여했죠. 조리법 중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게 많은지 아세요? 별의별 신기한 재료들을 막 사기도 힘든 것들이야, 막 향신료가. 그런 거를 어떻게 구해오냐고요. 재극인이 됐으면 그걸 바꿔요. 백종원이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, 재극인. 정말 구하기 쉬운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 하니까 주부들이 다 따라해요. 네, 그게 재극인이에요. 애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. 저는 재극인하고 식상이 다 있으니까 이거를 잘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없으면 뭐예요?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암기예요, 암기. 연상암기법 아시죠? 재극인 된 거예요, 연상암기법. 그 연상암기법 단어가 되게 기가 막혀. 한 번 보면 바로 외워져요. 프레그넌시가 임신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한글로 뭐라고 써놨냐면 풀에 근연 씨. 바로 외워졌어요. 아, 임신이구나. 이게 제가 고등학생 때 연상암기법 봤는데 이거 한 번 딱 봤거든요. 한 줄? 안 까먹는 거예요. 십몇 년이 지나도.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영어 단어를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재극인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인성이 약하고 재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? 뭐 탐재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원래 기록되어 있던 문서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 엎이는 거예요. 왜곡된 해석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하도낙서라고 아세요? 하도낙서가 뭘로 표현돼 있어요? 점으로. 점과 선으로만 돼 있어요.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어요, 하도낙서는. 세상의 구성 원리가 거기 담겨 있는데 점과 선으로 표현돼 있어요. 문자로 표현돼 있지 않고. 왜? 문자로 표현을 하면은 왜곡되니까. 그래서 해석본들이 다 왜곡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고서를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궁통보감, 그리고 뭐 적천수. 예, 적천수라던가 뭐 자평진전 보면은 설하오가 다 평주를 달아놨거든요. 그거는 방식대로 해석한 거예요. 원문만 읽고 그거를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설하오 걸 보고 아직 원문이 어려우니까 설하오 걸 보고 아 이건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그걸 해석하려고 하셔야 돼요. 재극인이다 그게. 그래서 인성이 강한데 제가 이렇게 개입이 되는 건 적절하게 재성과 인성이 밸런스가 잘 맞으면은 적절하게 잘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바꿔서 흡수를 한 거예요. 인성이 이 둘 다 없으면은 소화하기가 어렵다. 암기로 끝나니까 남의 것을 그대로 갖다 써야 되는 거고요. 일간이 강하다면, 빅업을 통해서 근기를 가지고 있어서 강하다면은 암기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소리예요. 쉽죠?